빨리빨리 좀. 안녕히 계세요. 나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일인데 코로나 검사하러 왔어요. 지금 다낭내 외국인들을 전부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원래 8시부터 시작했는데 좀 일찍 와봤어요. 오늘 다낭내 있는 외국인 800명 정도를 지금 검사한다고 해요. 일단은 검사 방법은 검사 후에 공유하겠지만 되게 무섭습니다. 작긴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써야 되는 것 같아요. 한국어는 없는 것 같고 영어랑 한자어, 중국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다낭에 이거를 작성해야 될 것 같아서 작성하고 다시 검사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깎어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이렇게 두 개를 받네요. 이건 하나는 피고 하나는 코를 검사해서 채취하는 것 같아요. 베트남 건은 아니고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있네요. 면봉이라서 뭐 검사 키트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면봉은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거 보면 이 면봉은 코 속으로 들어가서 채취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피를 채취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체열하는 것 같아요. 장갑을 이용해서 한 명씩 장갑을 바꿔가면서 채취를 하네요. 나름 안전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베트남의 원래 중학교인 것 같아요. 레도 중학교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뒤에 사람들이 한 시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아마 저 뒤쪽에도 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검사하실 대상분들은 약 한 8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다낭에 있는 외국인 전수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뭐 한국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 외국인도 검사하고 있는데 아기들도 검사를 하네요. 아기들도 검사를 하고 아기들은 대신 피검사는 안 하고 저기 코로 이렇게 면봉을 넣는 검사만 한다고 합니다. 빨리 이게 좀 끝났으면 좋겠네요. 83 19 땀 땀 이거는 통통해서 그래. 팔을 살쪄서 혈관이 잘 안 보여. 여기 그 숫자가 잘못 적혀서 좀 수정하고 있어요. 저거 검사할 거예요. 코에다가 이렇게 면봉 무섭다 진짜. 아마 제 평생 처음 이런 경험이에요. 끝나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피를 이제 체열한 검사를 할 것 같아요. 빨리빨리 좀. 들어가세요. 네. 으아, 눈물 나올 정도다. 체열이 끝났어요. 체열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잘 하시네요.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끝나서 집에 가면 될 것 같아요. 일찍 오길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0분 사이에 이 사람 집에 안 가요? 예? 네? 어느 사람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기다렸지. 거짓말 하지 마요. 우리 아는 사람 주님밖에 없는데. 뭐예요? 이거 오늘 영상에서 업로드 할까? 아, 다낭 백수? 갑시다 이제 슬슬. 사무실도 여기에요? 네, 오늘 여기라고 하더라고요. 와, 여기 사람들 엄청 많아.
일단은 뭐 한국인 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웨스턴이라든지 중국인이나 이런 다른 나라 사람도 직접 와서 정확하게 8시쯤에 검사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여기까지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제 아이들도 많네요. 아무튼 여기가 이제 레도 중학교인데 이제 집에 가면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예쁘다. 멋있고. 자기 오빠 할 말 있어? 자기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Come on, 메보. Come on, come on. 내 맘.